뭐 좀 사왔니? 어, 뭐 사왔어. 아, 진짜로? 아니, 동생 거랑. 옛날에 저런 거 안 사왔는데 이제 좀 사오더라고. 아, 동생 생기니까. 애기 거? 거기 영양제가 유명하니까. 영양제? 이거 뭔데? 멜라토닌. 멜라토닌 그 저기 잘 때 먹는 건데. 잠이 잘 오게 하는 거야. 어, 멜라토닌? 이거야, 애기 거는. 애기 과자야? 응. 유기농 과자. 야, 그래도 네가 100불 썼어. 이게 100불이야? 어. 오가닉이라서. 야, 근데 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네가 그래도 저기 뭐야. 그래도 이제 돈을 좀 버는데 동생인데 해외 갔다 온데 그럼 옷이라도 하나 사주라는데 이게 과자. 아니, 난 애 옷 사이즈 잘 모르잖아. 그래도 대충 보면 알지. 걔 봤는데. 난 잘 몰라. 잘 그런 거 잘 몰라서. 괜히 그러는 것보다 먹을 거 사는 게 낫지. 뭐 이번에 저는 그렇게 큰 선물은 기대 안 했는데 과자는 옛날에 우리 여행 자유가 전에 한옥 가다 뭐 해외 같은 데 나간 사람이 사오는 게 과자지. 과자는 사실 요즘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여기에. 어, 저기 누나랑 해서 이렇게 먹을게. 멜라토닌. 왜 사온 거야? 누나랑 해서 이렇게 먹을게. 멜라토닌. 왜 사온 거야? 그래서 두 개 사온 거야. 응,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밖에서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새엄마 새엄마 하고 다니는데 나 아직 앞에선 잘 안 떨어져서 그 나이 때 여자분을 보면 누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적응이 잘 안 돼서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간 바꿔야죠. 그래. 이게 시간 문제지. 그 코칭이. 저 엄마 이러는 것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는 이제 나중에는 뭐,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 소리 나오고 강요할 일도 아니고. 누나랑 해서 이렇게 먹을게. 멜라토닌. 그래서 두 개 사온 거야. 응, 요거 하고 그다음에 유기농 과자. 알았어. 이쁘네. 저기 수연이한테 전화 한번 해. 과자 한번 보여주게. 아이고 좀. 영상 통화하는데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봐도. 화면에 아주 그냥 애한테 전화하는 거지. 원수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원래 인상이 이래. 아주 웃으면서 받아. 그래요. 일부러 쓴 건 아닙니다. 아이고 좀. 안 받네. 아 이따 가면 되지. 어, 야 이거 봤어? 이거 봐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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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또박또박 잘하네. 잘하지? 잘하지? 잘해. 거기서 놀래 유치원에서. 아니 가사 이렇게 벌써 다 외웠어? 얘 개사도 해. 개사도 한다고? 응 개사도 해. 내가 뭐 사실 이런 거 뭐 방송에서 자랑 안 해서 그렇지 말이 빨라. 빨라. 그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좋고 예전에 이제 저희 동현이는 또 이런 얘기 하면 저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어요. 성격도 저랑 너무 다르고. 근데 저희 지금 막내딸은 아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게 많아. 약간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집요해. 31개월밖에 안 된 건데 보존개월수 따지면 두 살하고도 반이네 거의. 두 살 반 정도 된 거지. 이제 두 살 반 조금 넘은 건데 말을 엄청 잘해. 기억력이 좋아. 야 노래 잘하지? 어 잘하네. 딸리기 할 때 보니까 여기가 광대가 아이, 더 올라가네. 이렇게. 광대 승천. 귀엽잖아, 귀엽잖아. 어. 여기는 인상 쓰고 있는데 여기가 올라가네. 광대 폭발. 예. 아유 뭐 애가 뭐 얼마 전에 저한테 아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더라고. 시훈이가? 어, 어디서 봤나 봐. 그래서 내가 그냥 어 이러면 되는데 야 결혼은 나 말고 또 진지하다 진지. 왕자랑 해야 돼. 뭐 나랑 하니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게 참. 그냥, 넘어가지. 어, 그냥 넘어갈 거. 그러게. 성격이 못 참아. 아, 예.